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헌터 방이요. 여러분, 오늘은 이 깊은 정글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깊은 정글에서 3박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저희 베이스 캠프에서 이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베이스 캠프로 가서 먹을 만한 생물을 잡으러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정리하고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출발해요. 렛츠고. 자, 여러분, 순식간에 모든 베이스 캠프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른 베이스 캠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1박을 하고 이 먼 정글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바로 이동. 잘 있어라 정글아. 아 맞다, 다른 정글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른 베이스 캠프로 떠납니다. Let's go another jungle. How long distance another place? 1.5 hours. 오케이. 저희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30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1시간 반이면 개꿀, 쌉꿀, 리발꿀입니다 여러분. 눈 감았다 뜨면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말을 번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사단이 터졌습니다. 리발 진흙물에 차가 빠졌어요. 수리나 3편 보시면 저희가 가는 길에 커다란 나무들이 저희를 막아가지고 그걸 헤치고 나가느라 30시간이 걸린 건데 이번에도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정글이 정말 쉽지 않아요. 집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인 겁니다. 여기 오면 이런 걸 느껴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느끼지 마세요. 이렇게 루루룩 같습니다. 지금 계속 가까이 술을 써봤는데도 빠져가지고 뒤에서 몇 명이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제발. 자, 다시 한번 제발. 와, 큰일 났다.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해낼 겁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항상 다 해냈어요. 나무 풀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아래 국에 넣었습니다. 제발 가자. 나이스! 제발, 제발! 아, 내가 좀 이동했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가자. 나이스! 이야, 해냈습니다. 역시 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차죠. 다음 차례입니다. 게임, are you ready? Yes, let's go! Let's go! 뒤에 엄청 굳은 의지예요. 뒷모습만 봐도 되게 굳은 의지예요. 뒤뚜른 데가 더 확장됐어요. Let's go, brother! 여러분 흙이 다쳤습니다. 자, 이거 아마존 물에 빨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갑니다. 또 계속 다음 베이스 캠프로 전진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기분 좋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기분 되게 좋아요. 뭔가 여러분 가다가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기름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돕고 사는 거죠 서로. 저희가 기름을 따로 구비를 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남아있는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밤에 원하는 거 분명 잡을 거예요. 좋은 일 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차를 타고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해 쨍쨍 내리는데 열몇 시간 막 달릴 때도 에어컨 안 틀거든요. 갑자기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틀어달라 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 틀기 싫은데 틀어달라 하면 민폐니까. 그래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버텼죠. 너무 습한데. 근데 지금 에어컨 와, 이런 시원함을 너무 오랜만에 느껴서 지금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소에 되게 감사해져요. 와, 너무 좋아요. 팀 에어 컨디셔널 굿. 땡큐 브로. This is heaven. 자, 여러분 잠깐 정차했는데 베이스 캠프는 아니고 여기 왜 정차했냐면요, 여기서 전기뱀장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뱀장어를 잡아볼 건데 이 전기뱀장어가 얕은 곳으로 와야지만 저희가 잡을 수 있어요. 물에 들어가서 잡으면은 쇼크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전기뱀장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긴 둘러보시면은 저희가 일단 베이스 캠프는 적고 우리 지역이었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흙 도로로 이렇게 쭉 나 있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저거는 저희가 친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즐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계곡에서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도 보면요, 그냥 정글 한 가운데입니다. 이미 저희가 사는 곳에서는 한 15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자, 여러분 수리남 편 3편 보시면요, 제가 벌에 쏘여 있었거든요 가슴에. 그래서 알레르기가 막 얼굴에도 올라오고 브리님이 약을 주셔가지고 좀 괜찮아졌는데 그 이후로 한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좀 부어있고 빨개요 이쪽이. 여기 만지면은 아직도 뜨거워요. 3일 동안 여기랑 완전 온도 차이가 달라요. 만져보세요. 오, 여기 차가운데 뜨거워. 완전 달라. 계속 이렇게 뜨겁기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다 내려갔어요. 혹시 이 질병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무서워요. 아,
하나도 안 무서워. 지금 랜디가 불을 피웠습니다. 랜디, if we catch electric eel. Yes, we can cook it on fire, yes. Yeah, yeah. Can we catch electric eel hand? Hand? Yes, hand. With hand, yeah, sure, yeah. We can catch with hand. Me? Yes. Don't worry, don't worry. You're not gonna die, bro. 자, 여기 친구가 있는데 19살이에요. 저희 수리남 하면서 엄청 뒤에서 묵묵하게 잘 도와줬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여자친구 있다고 보여준대요. 와우, beautiful. How long meet? Long time. She's old. 70. Congratulations. Thank you. 아니, 랜디는 불을 얼마나 지피는 거야? 지금 사람 키만해요. 랜디. No. Why big? So big. I try to clean the place, bro. Wow. Only wood here, yeah. Everywhere. Burn everything. 여기가 엄청 쓰레기도 많고 그렇거든요. If I have time, I pick everything up and I burn. Ah, yes. To hold the place clean. You have some people that came here. They throw everything. Look. Ah. That's not nice, you know. Yeah, yeah. I don't like it. But I saw you cigarette thing. Cigarette? Yeah, you cigarette. Uh-huh. And 나머지 찌꺼기 throw ground. Oh, cigarette. I saw. That's small thing. 자, 여러분, 롯땡게 있습니다.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존 강에서 물 퍼가지고 그거 마시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데 물을 진짜 안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챙기자 하는데 아마존 강 물을 마시려고 안 챙긴 거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구 종말에도 여기 사람들은 살아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금 조금 애껴먹는 생명수예요, 저희한테. 아, 우리 이봐, 너무 많이 먹었네. 롯됐다. 랜디, is that Amazon water? Yes, this is Amazon water. Sweet. Sweet. 아마존 물을 실제로 퍼온 겁니다, 여러분. You want some? Yes, yes. Clean. Yes, clean. 요, 되게 깨끗해요. Yeah. Sweet. 이 아마존 물이 진짜 깨끗합니다. 저희가 항상 흙탕물 생각했는데 저희가 있던 데는 정말 깨끗했어요, 아마존 물이. 그래서 저도 몇 번 아마존 강물 가서 마시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먹어보라는데 빼면 분위기 또 그러니까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사냥에 떠납니다. 뭘 잡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기면 작업 위주로 잡으려고 해볼 거고, 다른 생물들도 있으면은 많이 보여드리고 거기서 또 먹을 게 있으면은 잡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면 작업가 이렇게 얕은 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잡아야 됩니다. 와, 여기도 엄청 정글이다.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정글이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나 있네요. 저희가 갔던 곳은 길이 아예 안 나 있었거든요. 이런 얕은 데 왔는데 여기에 놀고 있는 전기 뱀장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밤에. 와, 근데 여기 포인트 완전 계곡 같네. 포인트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 조그만 물고기 진짜 많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렁이 있는데, 우와, 사이즈 봐라. 겁나 큰데요. 우리나라 왕우렁이보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저 멀리 거죠. 뭐예요? 흰 아이마라. 우와, 우리가 먹었던 아이마라인데 울프빛이잖아요. Can I catch? With this, with this.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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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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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it? 오케이. 우와, 아유, 아유,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첫 잡습니다. 전기뱀장어도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와, 이게 울프피쉬라고 제가 아마존 3편에서 먹었었죠. 이빨이 이렇게 늑대처럼 나 있다고 해서 울프피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커지는 울프피쉬예요. 저희가 한 60cm 가량 되는 거 먹었는데 이거는 한 20cm 될 것 같습니다. 기절시키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일단 챙길게요. 여기는 아마존 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계곡 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방금 울프피쉬 보셨죠? 아마존 맞습니다. 우와, 개 있다. 저희가 잡았던 개거든요. 통발할 때 잡았었는데 엄청 상했습니다. 아유, 놓쳤어요. 약간 박하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강에 사는 개입니다. What is tha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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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마라, 아이마라. 와, 좀 더 크다, 아이마라. 우와, 더 커졌다. 눈이 빨개. 우와, 이래서 울프피시구나. 요거는 먹을만 한데, 요거는 한 4자 될 것 같거든요. 우와, 이 보세요. 미쳤죠? 얘도 일단 챙길게요. 요거를 이렇게 쳐서 잡는구나. 신기하다. 자,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크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맨발로 다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위험해서 쇼크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아마존에서 수영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감전살을 당하곤 한답니다. 어, 뭐야? 무슨 개구리야? 우와. 우와, 진짜 사이즈가 커요. 우와, 얘 진짜 귀엽다. 맛있게 했지만 오늘 놔줄게. 이따가 식량 찾는다. 가, 뛰어, 뛰어, 뛰어. 오유, 엄청 잘 뛰네. 뛰어봐.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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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저물로 커져. 자, 여러분, 아이마라도 나오고, 개구리도 이상한 거 큰 거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So exciting. 근데 너무 더워. 땀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밤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습도가 엄청나서 너무 더워요. 야, 왜 안 가고 있었어? 가. 갈 때 두 다리를 쫙 펴네. 만세어 가요. 멀지. What is that frog name? Boana, the biggest tree frog. 와, 너무 귀엽다. 얘 근데 얌전해요, 되게. 안 튀고. You take it? No. 짐이 이런 개구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So cute. Can I eat? No.
전기뱀장어 찾았어요. 전기뱀장어. 와,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 우와, 락이 내가 찾았어. 대박이야. 우와. 자, 절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않아.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크지는 않아. 1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와, 간다. 아, 가지 마. 저 정도도 굉장히 위험한 사이즈거든요. 저 정도도 전압이 한 500볼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랜디가 잡아줄 건데 절로 이동합니다. 랜디가 가고 있어요. 오리 갔어요? 오리 있어요. 아, 안 돼. 내 손에 마체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바로 숨어버리네요. 어디 있다. 지금 원래 성격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들어가서 잡는 성격인데 정말 위험하다 보니까 장화가 물에 젖는다, 여기 갈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기 있다. 자, 내려칠 겁니다. 와, 이렇게 신중하다고? 저 랜디가 이렇게 신중한 게 처음이어서 그래요. 와, 밀당 보세요. 지금 진짜 위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숨었다고 합니다. 안 돼. 자, 이거를 네트나 족대 이런 걸로 잡을 수가 없어요. 네트로 잡다가 충격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뜰채로는 잡을 수가 없고 보통 저렇게 마체테로 울프피시 잡은 것처럼 내려쳐서 잡는다고 합니다. 저기 있나 봐요. 근데 자,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도망갔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아쉽다. 일단 물속에서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발견한 게 너무 뿌듯해요. 사실 잡진 못했지만 또 찾아야겠다. 와, 시클리드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 그 개가 또 있네요. 아마 전기뱀 장어가 요런 개도 먹고 살 거예요. 오케이, 아위개리. 자, 아마존 민물 박하지입니다, 여러분. 이야, 민물개예요. 박하지랑 비슷하게 생겼고, 이거 보세요. 저 물려고 개 리라병한 거 호전적입니다. 버려. 자, 여러분, 아까 잡은 이 울프피시는 저희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오케이, 저거는 이제 일용할 식량이 될 거예요. 여기는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This is 소리나. 아, 이거 시부러 현타 오네. 저희가 잡은 아이마라는 자 이렇게 자연 녹근을 사용합니다. 이게 나무거든요. 이런 나무 줄기가 아마존에 많아서 자 이렇게 걸어듭니다. 근데 얼핏 보면 쏘가리 같아요. 쏘가리 또 나왔습니다. 귀여워. 트리프록이래요. 이게 지금 손바닥만 한데도 트리프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커서. 야, 이거 한국에 가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잘 살아. Dim, Butch, Electric, Also? No. No, it's okay. When inside, then maybe yes. 아, 무섭습니다. 안에가 젖어 있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데 다행히 안에가 젖진 않. 땀이 롯나 나는데 물에 안 들어갈게요. 더 살아서 라온이 은혜 봐야 돼요. 아, 상만 하나 빼먹어서 미안해. Did you find? No, fish. What fish? 와, 약간 붕어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마체테로 잡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빨이 엄청납니다. 우와, 칭칭 소리가 들리시죠? 아마존 물고기는 이빨이 다 이래요.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간다고 합니다. 와, 땀 안 보이시죠, 여러분? 땀이 미친 듯이 흘러요. 너무 습해가지고 뒤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와, 스콜이다. 자, 일단 여러분 차로 조금 피신해 있을게요. 열어버려. 자, 여러분 엄청난 스콜로 인해서 잠깐 차로 대피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뭐냐면 굉장히 습함, 찝찝함, 더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찝찝한데요. 전기뱀 장어를 봐서 사실 너무 좋은데 사실 저의 목적은 잡아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에 좀 대기를 하다가 무조건 잡으러 나가 보겠습니다. 사실 수리남 영상 내내 제 몰골이랑 머리카락 기름 떡짐이랑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냥 참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는 깨끗한 거 보신 적은 없잖아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다시 전기뱀장어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안 오시고 버드만이라고 다 잡아주신 분 있잖아요. 두 분만 지금 갔거든요. Let's go together. 버드만 뭐 활쏘려고 한다. 버드만 wait please. 우와, 저거 쏜다. 우와, 잡았어. 우와, 대박. 우와, 나이스. 우와, 보호 피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우와, 대박. 눈을 정확히 쐈네. You are you sniper. 와, 저 보호 피싱 잡는 건 처음 봤는데 뭔가 되게 재밌어 보입니다. 와, 개구리 소리 엄청 났었는데. 아, 아까 그 개구리가 왁왁 울고 있었습니다. 멋있다. 자, 이분이 버드마인데 벌써 보호 피싱으로 한 마리 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헌터입니다. 다 잡아왔어요. 이 수리남 있는 동안 멧돼지, 카이마 전부 다 이 형님이 총이랑 팔로 잡아온 겁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심지어 일렉트릭 일이 있는데도 맨 다리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님 한번 따라다녀 볼게요. 우와, 두꺼비야. 겁나 커요. 우와, 이거 뭐지? 마린토드 같은 건가? 손바닥만 합니다. 잡아볼게요. 미안해. 계속 울고 있어. 뭐예요? 마린토드예요? 아마 킹토드 아니면 마린토드일 거예요. 우와, 물로 가 있어? 그래. 다시 육지 올라왔구나. 야, 여기는 생물이 진짜 많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와, 뭐 또 쐈어? 우와! What is that? 일렉트릭이! 쐈어 미쳤어. 우와, 나이스. 근데 이거를 지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와, 버드만.
우와 나이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보호로 했어요. 전기가 이제 안 흐르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약 10분 정도면 해야 된대요. 와와와와와와와와 지금 전기가 통한 거예요. 와치아 와치아. 우와 방금 전기 통해가지고 아파한 거 보셨죠? 진짜 전기 냉장고가 엄청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와 아까 본 것보다 훨씬 크죠? 네. 두께가 훨씬 두껍고 이게 나무로 돼 있지만 전기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계속 묻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진짜 못 잡는 게 없어요.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줄게요. 왜요? 이렇게 해줘야 전압을 빨리 써서.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쳐서 얘 힘을 빼는 겁니다. 전기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녀석은 전기 뱀장어인데요. 일반 우리나라 장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자세히 보면 또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최대 800볼트 이상의 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얘를 만나면은 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익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고 아마존에서 이 녀석 때문에 밤에 수영을 안 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위험한 녀석인데 전화기 풀리면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덴저러스 한 번 더 다른 꼬챙이로 찍어가지고 우와 우와 진짜 저 와 제압하는 거 봐요. 근데 진짜 겁도 없어요. 슬리퍼 물에 그냥 들어가 있고 맨 그걸로 대박이십니다. 자 이게 바로 전기 뱀장어인데 얼굴에 생김새랑 이런 것도 우리나라 장어랑 다르게 생겼죠. 인위적으로 한 초등학교 6학년에 대충 그려놓은 느낌이에요. 사이즈도 지금 굉장히 좋고 또한 이 녀석은 먹이를 먹을 때도 전압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기절시킨 다음에 먹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요 녀석을 저희가 잡아서 먹는다니 솔직히 저는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와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일반 장어 이런 거랑 전혀 다릅니다. 힘이 빠지면 한번 손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We gonna chop it. 살아있는 만질 수 없어서. 오케이 네? 오케이. 지금 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상태로는 절대 만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체테 같은 걸로 쳐가지고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장어 종류가 계속 전압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오! 오! 살짝 찌릿한데? 진짜로? 오! 찌릿하다고 살짝? Touch this. Touch this. No no no. no. yes, you done? 오케이. Okay. Okay. Now no more electric? No. Are you sure? Yeah, yeah, yeah. 저는 물속에서 피를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피를 빼야도 맛있거든요. 얘가 숨 쉴 때마다 피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피를 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이 개들 진짜 많네. 여기도 있고. 아유, 얘 눈치채가지고 화나면서 가고 있어요. 봐봐요. 야, 이렇게야. 야, 이렇게야. 이거 봐봐. 박카지랑 똑같은 스탠스로 도망갑니다. 리발레끼. 와 우렁이 크기는 진짜 다시 봐도 볼링공처럼 커져. 지금 전기뱀장어를 들고 싶은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장어들이 생명력이 끈질긴 게 특징이거든요. 엄청나게 끈질기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을 때 잡고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쇼크 사 먹어가지고 은혜 생명보험 타서 좋아해요. 자 이제 alive 자 잡아본다고 해요. 얼라이브 but it's okay? 오케이? 우와 미쳤다. 와 와 전기 온다. 아 쇼크. 우와 little bit shock. 자 전기 온다고 합니다. 야 이 전기뱀장어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게 목이 잘려가지고 거의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략적인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270이거든요 이 장어가. 270 540 리발 롯됐다. 810 1m 8 와 120 넘습니다. 130 가까이 되는 녀석입니다. 한번 건드려 볼까요? 랜디. Yes, brother. I think die. Yes, it's dead. Can you handling? You take it like this. you scared? 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Can I touch? 예. 잡아 된다고 합니다. 한번 잡아 볼게요. 무서워요, 사실. 우와, 사이즈가. 와 여러분 전기뱀장어 잡았습니다. 이건 진짜로 유튜버 중에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 유튜버들 중에는. 와 미쳤습니다. 내가 이 전기뱀장어 잡다니. 이거를 진짜 제가 회로에서도 너무나도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마무지한 사이즈의 녀석을 잡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녀석 들고 와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걸어서 들고 가볼게요. 베이스캠프 가서 봐요 여러분. 라상라상 너무 좋아. 와 여러분 쥐예요 쥐. 근데 너무 귀여운 쥐입니다. Did you eat? Oh, oh, oh yes. No, I don't eat that. But you want? I don't think so. 이것도 싫다고 하네요. 전부 다 먹는 사람이. 아니 팬티야 바지야 뭐야. 자 랜디가 이제 저 입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질질 끌고 와가지고 너무 더러워져서 저 입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Yes, mission complete. But I must eat. Yes. 아 여기다 이렇게 두라고? 와 그림이다 진짜 그림이야.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요리를 할 건데 Look meat there bro. 왜요 왜요 meat.
What you see it? Meat? Yes. No, that's not meat. You don't eat that. Yeah, no. I don't like. No, you don't. Yeah, I don't like. 강아지 가리키면서 고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전 진짜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웃어서 미안해, 상만아. 자, 여러분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잠깐 넣어놨었습니다.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생선 담기 이 물을 그냥 퍼서 드십니다. 장어를 일단 잘라가지고요. This only meat. 야. 자, 요 정도만 해가지고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What is that? Take the inside, the liver. 와, 간이라고 합니다. I eat this. 랜디고 배가 고픈가 봐요. 저희가 지금 굶은 지 대략 한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리남 일정이 정말 너무 고되고 빡세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아, 근데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랜디는 또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많이 먹습니다. 참고로 이 돼지는 저희가 사냥을 해서 먹었었던 돼지가 있어요. 그 돼지의 간을 손질해가지고 빼온 겁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지만 저희 강행군은 계속됩니다. 와. 루프 스틱 유미티. 오케이. 어야 컴. 뭐를 구해온다고 하는데. 뭐야? No, that dog no. Run dog. Was watching.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비 오는데 혼자 나와가지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 하나하나 꼬쟁이를 끼워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Let's go. Before the dog eat our meat. No, dog. It's not coming. 제가 봤을 때 꽂아가지고 숯불 위로 해가지고 천천히 익혀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와우, 이렇게 굵기를 조절해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전기 뱀장어예요. 아쿠아리움에만 볼 수 있는. 그럼 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날씨에 다 내려놓고 비 맞으면서 찍을 수 있는 게 낭만 아니겠습니까? 수리남의 낭만. 너무 좋습니다. 이게 꽂아지나 근데? 아, 끝을 더 날카롭게 합니다. 한국말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와. 이제 물로 씻어줄 건데 여기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생수는 할 수 없고요. 저 안에 담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존 물입니다. This is Amazon water. Very sweet. Amazon water. Good. Okay, yeah. Now it's clean. Okay. 엄청 대충 씻어요. 이것도 뿌려줄게요. Now it's clean. Yeah, clean. Too fast. What is that? Salt. 여기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짜게 먹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이게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먹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 나트륨 섭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Look like your tongue. Too bad. Yes, bro. Yes. Thirsty. I'm thirsty. Thirsty? Thirsty, bro. 와우, 섹시. 굿. 자, 이걸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아까 캠프파이어 해놓은 거거든요. 아, 진짜 뭔가 옛날 원주민의 방식이에요. 이게 장어가 데이면 안 내거든요. 그래서 데이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도구를 사용합니다. 와, 퍼펙트. 와, 요렇게 해서 장어를 익히고 옆에서는 This one I'm gonna Yes, I will give you. 맞죠? Yes, you know how it works. Okay, good bro. 자, 여러분 요러고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낭만입니다, 여러분. 지렸어요. 우와, 진짜 맛있게 익혀지거든요. 그리고 전기뱀장어도 아주 잘 익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랜디 등도 싹 다 젖었고 저도 보시면 다 젖어 있습니다. 온몸이 다 젖어 있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와, 전기뱀장어 이거 간 거 보세요, 여러분. 약간 오징어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은혜같이. 미안해, 은혜야. 이 영상 같이 안 볼게요. 같이 보면 저 뒤져요. Do you make me do crazy shit. call it scorpion spider. Now we're gonna eat electric tail. What the fuck? 저번 수리한 편을 한번 보시면요. 테일리스 휩 스콜피온이라는 아주 이상한 녀석을 랜디한테 먹였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일렉트릭 일 저거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그래요. 일렉트릭 일 is not taste. Yes? Yeah. Me? Yeah, it's not good. Not yet. Ah, you didn't eat? No, I didn't eat. This gonna be the first time. Oh, first time. We are same. Yes, we are the same. Bro. 한 번도 안 먹어봤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맛이 없다고 해요. 자, 익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stand here? Take a video. Yeah. Just stand. Oh, yes, good. 각까지 잡아주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낭만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아마존 물 리발레키. 이야,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I go with the Hollandese people, yeah. The jungle, and then I can tell the people the story what I eat. Wow, pipa. Scorpion Electric Kill. 그래도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왜냐면 저희 정글 들어갈 때 20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엄청 큰 나무들이 막혀 있었어요. 거기서 랜디가 한 말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We always possible 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인데 정말 다 뚫고 갔어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너무 마인드가 좋아서 진짜 술이 나와서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와요. I really like your mind. We always possible. You have to think positive. Everything is possible. Yes. 너무 좋습니다. 근데 라오
광온이랑 은혜랑 상만이랑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밖에서 야영을 몇 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거지예요 여러분. 겨드랑이 살짝 냄새 맡잖아요. 취두부 누가 여기다 숨겨놨어요. 그 정도라서 사실 집에 가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Yes. Only this meat. Yeah. No, is that is yeah, it's good. It's good, eh? Really? Yeah, let me. 이걸 먹는다고요? Oh. It's good, bro. Good? Yes, it's good. Okay, okay, okay. 자, 이거 다 됐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전기뱀장어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전기뱀장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사실 이게 잉어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맛은 없다고 합니다. You see this spine? Yeah, yeah, yeah. A lot of spine. Yeah, yeah, a lot of spine. Yeah, look here. You see? Wow. And you take the meat, you know? Like there. Yeah, yeah. Wow, 진짜 야생이에요, 야생. This good? Tastes good, like fish. 와, 야, 가시에 있는 살을 그냥 빨아서 먹어요. 와, 저 이런 경우 처음 봐서 지금 놀랐습니다. Good, bro, good. Yeah, I try. 여기를 먹는다고 해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 뜨거. 이거 어떻게 자꾸 먹은 거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Good. Yes, good. Though. Yes, it tastes like fish. Yes, yes.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이걸 왜 맛 없다고 했지? 근데 제가 먹어보면 살코기 부분 아니고 약간 내장 그런 부분인데. You know sardine? Sardin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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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like, yeah, yeah, yeah. 정갱이 같아요. 맛있습니다. Eat there. This is greasy, greasy. 아, 안 yeah, 익었다고. Yes, yes. 나방 길들였네 바로 여기 사이에. You are baby. You are not jungle man. No, I think maybe it's a wasp, you know. A yeah. Hey, your friend, come yes, here. He want to eat too. Greasy, it's not good. Only yeah. this. Only this. Yes. 아, 여기 한번 더 먹어볼게요. 가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Yes, good. Good, bro. Yeah. 저도 여기 가시 부분이군요. 빨아 먹어볼게요. Another style. 슈베르. 슈베르. 와, 갈치 같아요, 갈치. 거짓 하나 없이 갈치의 맛이 나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진짜 갈치 맛이 나요, 여러분. Wow, it's a real food. But another style, 추베르. Show me. 추베르. Good. Yeah. Is it nice? Leffer. Take a piece. Oh? Yeah, yeah. Thank you so much. 자, 요거 잡아온 돼지 간입니다. 아주 바싹 잘 익혔어요. 추베르. 와, 굿. 간이라고 해서 진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소금 간 치고 하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말이 안 되게 맛있는데 이거는. 쭈베르. 쭈베르. Tastes good. Tastes good, bro.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어볼게요. Burning, but this is make it sweeter when it's burning. Yeah. Sweet. Yeah. We together eat. One, two, three. 쭈베르. 와, really tastes good. Fucking delicious. 자, 여러분, 이렇게 먹어봤는데, 저는 베이스캠프로 같이 잘 겁니다. 근데 이 베이스캠프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자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자고, 내일 다시 숙소로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이, 꺼져. 또 다른 정글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숙소와 가까운 정글로 들어가서 그게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남 마지막 한 편까지 많이 시청해주시면 너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빵요! 라고 엔딩 멘트를 쳤지만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살 부분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 다음날 랜디가 이렇게 프라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살만 살짝 다시 먹어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다 됐거든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부분입니다, 살 부분. 초베르. 기름이 너무 많고요, 일단. 와, 거의 돼지 비계 같은 느낌인데, 돼지 비계보다 훨씬 더 기름이 줄줄 새는 느낌이요. 오, 맛있는데요? Delicious! Yes? Yeah. Can you try? Let me try. Yes, it's good. I think you always good. 자, 여러분, 다음 마지막 영상 많이 봐주시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터 방요! 방요!